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언젠가 어떤 아파트의 위아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지요. 밤에 조용히 잠을 좀 자려고 하면 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의자 끄는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지곤 하죠. 아마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참 해결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서로 양해하고 조심하는 수밖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김인숙 작가의 문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문 김인숙. 처음 나는 그것을 아내의 사소한 불평쯤으로만 생각했다. 그 즈음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었다면 그건 도대체 왜 아내가 그따위 일로 나를 번거롭게 만들려는 것인지에 관한 것뿐이었다. 일종의 자격지심이었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유지했다. 간혹 잡지나 사보 따위에 잡문들을 실어 푼돈벌이를 하긴 했지만 그건 그야말로 푼돈벌이에 지나지 않았다. 원고료를 받는 즉시 그날의 술값을 충당하기에도 바쁠 정도였으니까. 물론 고정적인 인세 수입이 끊긴 것도 꽤 오래전의 일이었다. 나는 아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으리라. 그 즈음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장 5년 이상을 준비해왔던 자료들이 곧 소설로 만들어질 거라는 큰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비장의 마지막 카드라고 믿고 있는 그 큰 소리는 이미 헛소리의 가치만큼도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내가 결코 그 소설을 쓰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눈치이기도 했다.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의 두 아이가 겪고 있는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내가 잘 팔리는 소설을 쓰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5년의 세월이 묵어버린 역사물 따위의 소설은 더 이상 잘 팔릴 수 있는 소재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나는 왜 그 소재에 매달려 있는 것인가? 5년이란 세월을 바쳐온 작업에 대한 버릴 수 없는 애착 때문인 건가? 아마 아닐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벌써 3년도 전에 나는 그 작업을 때려치우고 싶었었다. 소설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세상이 그 사이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물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초창기에 만났던 사람들을 최근에 들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놀랄만한 일은 그들이 그 시절에 나를 만났었던 기억조차 지워버리고 산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렵게 그 시절의 기억들을 환기시켜주면 그들은 놀라움으로 잔뜩 커진 눈을 해보이며 내게 말하는 거였다.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직도 그걸 쓰고 있단 말이오? 사실 나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조차 안 한다면 도대체 무얼 할 것인가? 무얼 구실로 아내의 놀라운 경제 운영을 모르는 채 해버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생각해봐도 최근에 내 몰골은 더없이 한심했다. 나는 이미 시효가 지나도 한참은 더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공소장을 되풀이 검토하고 있는 망령난 검사칠에 같아 보였다. 공짜로 쓰고 있는 사무실의 한자리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그날 찾아봐야 할 도서 목록을 검토하고 그 도서들을 찾아보기 위해 국립도서관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이 내 하루의 일과였다. 물론
그래도 양호한 나라의 풍경이다. 대부분의 날들 나는 하루 온종일 바둑만 두고 있다가 소위 퇴근이라는 걸 했다. 나는 아내가 사무실에서의 내 하루 일과가 어쩔 거라는 걸 불보듯 빤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격지심. 분명히 그러했다. 퇴근길마다 나는 오늘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가학적 보상 심리인 걸까? 아내가 그럴 수도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내 꽉 막힌 숨통을 좀 열어주는 구실을 했다. 실제로 아내가 그런 여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 같은 처지의 남자에겐 그런 여자가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 변명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어떻든 나는 그 즈음의 아내의 잔소리마저도 사실은 나를 괴롭히려는 영악하지 못한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 좀 들어오라니까. 사람 미치는 거 보려고 그래? 금방도 올라왔었단 말이야.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아내는 어김없이 발을 동동거렸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조급증이 나서 나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굴어대지만 현관 앞에서 아내와 몇 마디라도 말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내보다 더 열심으로 아빠를 기다렸던 것처럼 달겨드는 아이들 때문이었다. 큰 아이인 사내 녀석을 등에 매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작은 아이의 두 팔을 잡아주면 그때부터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내가 아내의 불평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내가 집에 있을 때 나는 두 아이와 뒤엉킬 수 있는 내 시간들을 방해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내 말 안 들어. 오늘은 두 번이나 올라왔었단 말이야. 금방 올라와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집안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더라니까. 왜? 엉겨붙어 오는 아이들을 둘 다 품 안으로 끌어당기며 나는 비로소 아내에게 물었다. 최근 얼마 사이 아내의 얼굴은 봐줄 수 없을 만큼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이 집이 아니면 어느 집이겠냐? 정말로 밀고 들어올 것 같은 기세더라니까. 그거 미친놈 아냐? 그 인간 미친놈인 건 둘째치고 이러다가 나 미치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제발 좀 어떻게 해봐. 알았어. 나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별 수 없었다. 아내가 내 등을 떠밀기 전에 나는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5층과 4층의 계단 사이에 서서 나는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번다. 담배 한 개의 피의 시간.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할 뿐이다. 아무도 없나 봐. 문을 안 열어주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아내의 성화로 등을 떠밀리기 시작하던 초기 나는 정말 그 집의 현관벨을 열심히 눌러댔었다. 며칠을 연이어서. 그러나 내가 없는 낮 시간에는 그렇게 줄기차게 내 집으로 뛰어올라온다는 그 늙은이는 내가 퇴근해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는 아예 자취마저 감춰버린 사람 같았다. 그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고 그 완강한 철제문을 사이에 두고는 미동의 기척 소리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완벽한 정적과 침묵의 철제 현관문. 나는 내가 어떻게 해도 그 문을 열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안의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 걸까? 나는 담배를 피우며 철제 현관문 안의 늙은이를 궁금하게 여긴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노인은 늘 자신의 병을 핑계댄다고 했다. 당장 죽게 생긴 사람, 하루라도 좀 조용히 살 수 없겠느냐고 노인은 핏대를 세우며 삿대질을 한다고 했다. 언젠가 아내는 동네 약방에 들렀다가 그 노인이 당뇨 환자라는 정보를 얻어온 바가 있었다. 아내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눈빛을 빛내며 당뇨는 무슨 당뇨야? 분명히 정신병이지. 그렇게 그를 헐뜯었었다. 내가 없는 동안 아내와 노인 사이에서 벌어져온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노인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병적 징후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일인데 싶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뛰어올라오는 것까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지도 않은 못을 박았냐고 뛰어올라오고 때로는 아파트에서 다듬이질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잊지도 않은 다듬이돌을 당장 내놓으라며 악을 써대기도 한다는 거였다. 확실히 소음에 대한 노인의 반응은 신경질적인 것을 넘어 정신병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걸음마를 갓 시작한 작은 아이의 엉덩방을 찢는 소리조차도 그에겐 참을 수 없는 소음이었던 것이다. 설거지를 하다 숟가락 하나만 잘못 떨어뜨려도 장을 봐온 쇼핑 바구니를 좀 함부로 내려놓아도 어김이 없다고 했다. 그는 꽝꽝 벽을 두드리고 그러다가도 못 참겠으면 뛰어올라와 삿대질을 한다는 거였다. 당장 죽게 생긴 사람 하루라도 좀 조용히 살자고. 그런데 참으로 기묘한 것은 그 모든 일이 내가 집에 없는 동안에만 벌어진다는 거였다. 소위 출근이라는 것을 하기 전의 아침 시간 그리고 퇴근을 해온 뒤의 저녁 시간 동안은 집안에서 어떤 난장판을 벌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내의 말을 실험해보기 위해 한밤중에 오디오 볼륨을 잔뜩 키워놓고 아이들과 뒤섞여 디스코 파티를 다 열어봤지만 그래도 아래층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몇 집 건너에 학생 하나가 뛰어와 다음날이 시험이라고 간절한 호소를 했던 것이 그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의 전부였다. 그래서 아내는 아래층의 노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 하나쯤 마음대로 휘두른들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는 게 틀림없다는 거였다. 아내가 아래층으로 내 등을 떠밀기 시작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늙은이한테 젊은 남자의 위세를 좀 보여주라는 거였을 것이다.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도 폭상 넘어져 버릴 것 같은 늙은이지만 그래도 산의 명색이라고 자기 말은 도무지 통하는 게 없노라고 아내는 기가 막혀 하다가 화를 내고 화를 내다 말고 병적으로 예민해졌다. 그즘 아내는 나와의 잠자리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었다. 물론 소리 때문이었다. 거친 숨소리, 불규칙하게 이불이 밀렸다가 말려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또는 그 노인이 자고 있을 안방의 천장을 때릴 아내와 나의 마찰 소리. 내가 아내의 속옷 사이로 손을 밀어 넣을 때마다 아내는 몸을 열려다가 말고 불쑥 낭패감이 서린 얼굴로 말하곤 하는 거였다. 안 되겠어. 나는 아내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즈음의 일들이 결코 사소한 일 따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돌아 누워 잘게 떨리는 아내의 어깨를 바라보면서야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런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의 문은 완강하게 닫혀 있을 뿐이었다. 결코 어떠한 수단으로도 열 수 없을 것 같이 완강한 성체의 녹슨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는 그의 철제 현관문. 나는 그 문을 열어보려는 시도를 벌써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지겨웠다. 아내를 속이고 애꿎은 담배를 피우며 열리지 않는 문만을 멀거니 바라보는 것. 그건 어쩐지 최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초상처럼만 여겨져 나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나는 담배 한 개피를 다 피우고 끝공초를 창밖으로 내던진 뒤 다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면서 엉뚱하게도 다른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그만둬야지. 다른 걸 시작해야지. 내일부턴 정말 바둑도 그만둬야지.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나를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내밀었던 남편이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을 팔며 담배만 한 대 피우고 올라올 뿐이라는 것을 아내는 뻔히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봤던 것일까? 아내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아내의 일이 아닌 내 일로서 심각성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는 걸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아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의 노인은 주책맞은 망령 노인 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노인을 상대로 화를 내고 진저리를 치고
그러다가 불쑥 풀이 죽어버리기까지 하는 아내를 솔직히 말해 나는 망령난 노인네보다도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혹시 아내는 마땅히 내게 퍼보여야 할 관심의 통로를 차단당한 끝에 그런 기묘한 일에 편집증이 생겨버린 건 아닐까? 얼마 전인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줄방귀를 끼고는 아내를 향해 빙긋 웃어 보일 때였다. 아내는 진지하게 짝이 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던 것이다. 냄새도 날까? 뭐? 아래층에서 냄새도 맡을까 말이야. 정말 어떻게라도 좀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아래층 노인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아내를 그렇게 하든지. 그러나 열리지 않는 문. 결국 나는 노인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수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처가의 누군가가 결혼식을 한다는 날 나는 아이들을 떼어놓은 채 아내만을 혼자 그곳에 보냈다. 아내는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환히 짐작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홀로 외출을 하는 아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음모를 감춘 사람 모양 전율로 빛나는 모습이기까지 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며 아내는 용의주도하게 발소리를 죽였다. 집에 남아있는 것이 아내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한 아래층의 노인은 결코 그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외출을 하고 나서 고작 3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이다. 엄마가 사라지자마자 내게만 달려붙기 시작한 두 아이가 나를 바닥에 깔아놓고 레슬링 선수처럼 뒹굴어대고 있을 때였다. 요란하게 현관벨이 울렸고 나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문을 열었다. 도대체가 말이... 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와락 쏟아져 들어왔던 목소리는 문틈 사이로 내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툭 분질러졌다. 그리고 거기에 한 노인의 당황한 얼굴이 있었다. 아하, 바로 이 작자로구만. 그를 망태 할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운 괴물쯤으로 여기고 있는 아이들이 내 등 뒤로 몸을 숨기고 순식간에 숨소리를 죽였다. 누구십니까? 나는 모르는 체 하고 물었다. 내 아내를 섹스 불감증으로까지 몰아간 늙은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 늙은이를 마치 구경하듯 여유작작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거시기, 나는... 노인이 말을 더듬고 있는 사이 등 뒤에 숨어있던 큰아이가 삐죽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아래층! 아래층. 그 단어는 내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협박이 말이었다. 아내가 아이들을 향해 아래층! 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아이들은 소리 죽여 걷던 발뒤꿈치조차 들어올렸다. 아이들이 아내보다 나를 더 좋아하기 시작한 것도 그 아래층이라는 단어가 효과를 발휘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아이들은 아래층의 취해법권인 나를 믿고 있는 거였다.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놀았죠? 선수를 치던 내가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은 좀 더 당황하는 얼굴로 내게서 시선을 비껴버렸다. 그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자만의 중얼거림으로 자기는 병중인 환자라는 것, 이 아파트는 벽이 너무 얇다는 것, 어련히 알아서 잘 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사정을 좀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계단을 되밟아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어르신! 문 바깥, 복도 쪽으로 나서며 나는 그를 큰 소리로 불렀다. 그때 내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었다. 가능하다면 그에게 소주나 한 잔 따라주면서 이웃끼리 사는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젊은 사람이 인사가 너무 늦어서 송구스러웠던 중이다. 그렇게 그와 안면을 좀 터두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로 아는 처지가 된다면 내가 없더라도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무작스러운 짓은 하지 않게 되리라는 게 그 당시에 내 유일한 계산이었다. 그러나 내 큰 소리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춰서지 않았다. 어르신, 잠깐만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나는 그를 쫓아 계단을 몇 개나 내려섰다. 그러나 그는 멈춰서지 않았다. 멈춰서지 않았을 뿐더러 뛰는 듯이 걸음이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두 계단, 세 계단을 한꺼번에 밟아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였다. 내가 고작 계단 참쯤에 머물렀을 때 그는 열려있던 자기의 현관문 안으로 사라져 들어갔다. 꽝 하고 문이 닫혔고 그러고는 황당한 표정의 맨발로 서 있는 내가 홀로 남겨졌다. 녹슨 푸른빛의 철제 현관문. 그 문이 다시 성체의 완강함으로 닫혀진 거라는 걸 나는 모르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다시 내 집으로 올라왔다. 참으로 이상한 노인이었다. 나는 노인의 심리 분석을 해보려고 애썼다. 만만한 옆에 내인 줄 알고 문을 두드렸다가 멀쩡한 젊은 사내가 나타나자 불현듯 자기가 저질러온 일들이 민망해졌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거칠어 보이기라도 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아내의 말처럼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네인 걸까? 어쨌든 노인이 적어도 자기가 해온 일을 당당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일인 듯 싶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날 저녁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는 내 얘기를 들은 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웃음을 터뜨려 보였다. 아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밥맛이 다 나네. 그러면서 아내가 김치에 비빈 밥을 큰 숟갈로 떠넣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노인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개선장군 같은 심정은 내게도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후에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날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랬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날로부터 그는 내 악몽 속으로 스며들어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으니 마른 듯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측은한 마음까지 가졌었던 내 감상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 것인가. 쿵쿵 쿵쿵쿵. 내가 벽을 울리는 진동음에 놀라 벌떡 일어난 것은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다. 아마 새벽 1시나 2시쯤 일찌감치 잠들어 한잠을 달게 자고 있을 무렵이었다. 소리는 처음 진동으로 울렸지만 이내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소리를 함께 동반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소리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아내를 깨우려고 했을 때 아내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두 눈을 반드시 뜨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그러더니 긴 한숨 끝의 대답이었다. 아래층이야. 아래층이라고? 이 시간에 뭘 어쩌라고? 미치겠어. 이사를 가든지. 아내는 차라리 체념의 표정이었다. 김치 비빔밥을 그렇게 맛나게 퍼먹으면서 개선장군이 마누라처럼 굴어댔던 것도 사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일종의 연극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아내는 노인과의 일이 그쯤 선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미리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었다. 뭐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 아냐? 벽이야. 벽이 부서지는 소리라고. 내 말 이제 믿겠어? 얼마나 두드려댔으면 벽이 다 부서졌다니까? 아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때는 이미 쿵쿵거리며 벽을 때리는 소리도 사라져 있었고 모래 부스러기 따위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도 그쳐 있었다. 그렇게 갑자기 몰려든 정적. 아내는 화장실로 가 저녁 때 포식했던 음식 찌꺼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아내의 토악질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 어이가 없었고 나중에는 노인에 대한 괘씸한 심정을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의 심정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함이었다. 새벽 1시에 벽을 두드려 그 벽을 허무는 노인. 절대로 열리지 않는 녹슨 철제문 안의 노인. 이상한 일이었다.
그 순간의 섬뜩한 느낌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나는 그 밤 내내 다시는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어쨌든 노인이 이제 내 시간 속으로까지 침입해 들어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일이었다. 내가 아닌 아내인 줄 알고 문을 두드렸다가 불쑥 나타난 내 모습에 그렇게 당황을 했던 노인은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만만했던 것인가? 그렇다면 소주 한 잔쯤으로 태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계산은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가? 이튿날 내내 나는 노인에 대한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내게 노인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흥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인간 유형인가. 여자가 혼자 있을 때에만 모습을 나타내는 노인. 남자가 있는 한은 그 남자가 어떻게 지랄 발광을 떨어대도 결코 움직이지 않는 노인.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는 마치 지은 죄를 발각당한 것처럼 등을 돌려야 했던 노인. 그리고는 불쑥 한밤중의 벽 두드리기. 나는 노인의 그 다음 행동이 궁금했다. 노인은 내 시간 속으로까지 침입해 들어오기로 작정을 한 이상 한밤중의 벽 두드리기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관심과 흥미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까지도 나는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방향에서 노인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내에 대한 생각이라면 고작 아내가 왜 좀 더 묻어내질 수 없는가 하는 의구심뿐이었다. 그런 정도의 일도 감당하지 못해 토악질까지 해대해야 하는 아내라면 도대체 이 몰골의 남편은 어떻게 견뎌온 것일까? 그러나 그 이튿날 저녁 아내는 머리까지 싸매고 누워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고통을 과시하기 위해 이제 자리에 드러눕는 전법까지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잠시 아내가 등을 떠밀기 전에 일찌감치 또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날 아내는 내 등을 떠밀지 않았다. 우리 이사가. 아내의 체념 섞인 목소리였다. 그리고 물론 나는 기가 막혔다. 지은 지 20년 가까이나 된다는 낡은 아파트에 비록 20평도 안 되는 좁은 평수이기는 했지만 이사 다니는 게 지겨워 오래오래 살자고 고르고 골라 들어온 아파트였다. 무엇보다도 그 아파트는 산을 뒤로 끼고 있어서 서울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맑은 공기가 있었고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경치도 제법 수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데는 시립 유아원이 있어서 큰아이가 만 4살이 되는 두 달 뒤부터는 그곳의 종일반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도 되어 있었다. 두 달 뒤부터 아내는 작은 아이까지 사설 놀이방에 맡겨놓고 무언가 자기 일을 시작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섯 달 전, 이곳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아내는 바로 옆동에 놀이방이 있다면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적어도 노인과의 일이 생기기 전까지 아내에게 이 아파트는 더할 나위 없는 자기 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사를 가자는 거였다. 나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로 멀뚱멀뚱 아내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늙은이 오늘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또 올라왔었어? 안 올라오면? 그게 그 늙은이 사는 유일한 낙인데 어떻게 하룬들 거르겠어? 뭘 했길래? 한밤중에 방바닥에 대고 모찌를 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알아듣지 못했다.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방바닥에다 모찌를 한단 말인가? 깨달음은 뒤늦게 해왔다. 나는 참을 수 없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게 그러니까 노인 나름의 섹스에 대한 은유법이란 말인가? 웃음이 나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고 그랬어. 아니, 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안 했다고 말해?
나는 요새 당신 때문에 그런 짓은 꿈도 못 꾸고 산다고 그렇게 말해? 목욕도 못하고 방귀도 못 낀다고 그렇게 말해? 아내가 격앙돼서 외치는 말을 듣고서야 나는 이 일이 어쩌면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인의 병은 분명히 중증이었다. 그리고 아내의 신경 과민도 분명히 중증이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쩔 것인가? 물론 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사를 결심한다던가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속수무책인 날들이 그냥 흘렀다. 아이들은 발 뒤꿈치를 든 채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내야 하는 집안놀이에 진절머리를 내 바깥으로만 맴돌았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아내는 흠칫흠칫 어깨를 떨었고 밤마다 우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서로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 어김없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날들이 길어지면서 나 역시 더 이상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어느 날부턴가 나는 새벽 1시까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벽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와 동시에 냅다 같은 벽을 발길질하는 거였다. 쿵쿵, 쾅쾅쾅. 내 발길질 소리가 클수록 노인의 쿵쿵 소리도 커져갔다. 노인이 무얼로 벽을 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내 발길질은 필사적이어서 아침마다 나는 뒤꿈치의 통증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의 침입 범위는 점차 넓어져 갔다. 그는 이제 수시로 벽을 쳤다. 아이가 노래를 부르다가 좀 찢어지는 듯한 고음 소리를 내기만 해도 냉장고 문이 저절로 꽝 닫히기만 해도 그는 어김없이 벽을 쳤다. 아내를 외출시킨 뒤 노인을 내 집으로 유인했던 일은 결국 내 손해로 나타났다. 그 전까지 거의 취해법권과 같았던 내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더 이상은 아빠를 믿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있는 앞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래층을 외치며 악을 썼고 아이들은 화가 날 때마다 엄마를 협박하는 구실로 발을 굴렀다. 그러는 동안에도 노인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다. 점차로 노인의 벽치기를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린 내가 열불 나는 김에 맨발로 아래층을 뛰어내려가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때로는 10분 이상 배를 누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나의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이의 엉덩방아 찢는 소리조차도 견딜 수 없다는 노인은 용케도 그 벨소리만큼은 참아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언제나 당하는 것은 아내였다. 노인은 내가 없는 틈만을 타서 뛰어올라와 내가 그에게 했던 일까지 합쳐 아내를 몰아붙이고는 내려간다는 거였다. 등신같이 왜 맨날 당하기만 해?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내의 하소연에 끝내 내가 마주 화를 내버렸을 때였다. 그럼 멱살 붙잡고 싸움이라도 해? 그 미친 늙은이하고? 네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냔 말이야. 우리 집 말고 그 늙은이한테 당하는 집이 한 집도 없다며? 그 집하고 벽대고 사는 집이 우리 집뿐이냐? 등신같이 그런 늙은이하는 못 당해내고 맨날 이사가자는 소리나 해대고. 그럼 잘난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아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온순한 여자, 무능한 남편까지도 말없이 감내할 만큼. 그러나 약한 자는 언제나 당하는 쪽에 서 있기 마련이었다. 아내가 늙은이의 표적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온순함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사를 와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였다고 했던가? 아직 노인에게 같이 사는 할머니가 있었을 무렵이었다고 했다. 사람 좋아 보이는 할머니에게 아내는 공손했고 예의삼아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어 불편한 게 많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예의 바른 인사가 문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 것인가. 어느 날부턴가 아래층의 할머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노인의 기척조차 들리지 않는가 싶더니 불쑥 뛰어올라와 그러더라는 거였다. 내가 참다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노라고 그와 이미 안면을 트고 있었다는 이유,
어쩌면 그것이 아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일지도 몰랐다. 나는 당분간 사무실에 나가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사를 가지 않고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그를 만나고 나서야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가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이사를 가버리자고 말했지만 나는 덫을 숨긴 사냥꾼처럼 집안에 진을 쳤다. 아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럼 당신 하던 일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젠 그것이 내 일이었다. 나는 5년의 세월이 묵어버린 소설의 구상을 또 펼쳐보지 않아도 되었고 쓸데없이 도서관 출입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리고 바둑판에 슴벅슴벅한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사냥꾼에게는 때를 기다리는 희열이 있었다. 나는 노인을 유인하기 위해 벽을 마치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엄마하고만 있을 때와는 달리 유란스레 뛰는 것도 삼가시켰다. 나는 덫을 보고 있었다. 현관문을 향해 용의주도하게 시선을 빛내며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잡아챌 것이었다. 이놈의 늙은이 새벽 1시마다 벽을 두드리는 게 내 그 앙상한 팔목이라면 그 팔목아지를 비틀어버리고 말리라. 그러나 불행히도 용이 주도한 건 사냥꾼이 아니라 그의 덫에 걸려야 할 사냥감이었다. 그는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열정적으로 벽을 칠 뿐이었다. 열에 바친 내가 그를 유인하기 위해 아이들을 미친 듯이 방바닥에 뒹굴게 해도 노인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는 벽을 꽝꽝 쳐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안다. 그렇게 대꾸를 할 뿐이었다. 어쩌면 그는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사흘을 보낸 하루, 나는 불현듯 등줄기를 치고 지나가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정말 내 집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율적인 생각 끝에 나는 아내가 불감증 환자처럼 변하기 전의 우리 관계가 늘 새벽 1시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는 작은 아이를 재워놓고 좀 씻고 비로소 조용해진 시간에 책을 잠깐 들척거리고 그러고 나면 새벽 1시쯤이었다. 그랬다. 노인은 어쩌면 그것조차 알고 있는 것일 터였다. 그 지독한 늙은이, 그 흉물스러운 늙은이. 나는 어느 날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먼 것을 죄다 토해버리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 토사물의 지독한 냄새가 전부 다 아래층으로만 쏟아져가기를 바라며. 내 생활은 어이없는 수렁으로 빠져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냥꾼의 전율을 음미하지 않았다. 사냥꾼인 것은 내가 아니라 어쩌면 아래층의 그 흉물스러운 늙은이가 아니었을까. 결국 덫에 걸린 건 내가 아니란 말이다. 사무실 출근을 중단해버린 지 며칠째였던가. 나는 아내에게도 내 속셈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 채비를 차렸다. 아내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체념을 하는 얼굴이었고 때일은 이사 걱정에 벌써부터 심란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4층 그의 집 앞을 멈추지 않고 지나 정상적인 사람들의 출근 시간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아파트 광장으로 나섰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또다시 닥쳐온 하루가 부담스러울 뿐인 한 속절없는 30대의 늘어진 등을 해보이며 늘 그려왔던 것처럼 천천히, 천천히. 그러나 아파트 광장의 모서리를 지날 무렵 나는 번개처럼 몸을 돌렸다. 나는 숨이 막힐 듯 다른 박지를 놓았다. 멀리 텅 빈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달려들어가 허둥지둥 동전을 꺼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몰아치듯 내 할 말만을 했다. 금방 들어갈 테니까 문 따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따놓으라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건데?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를 나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때이른 여름볕. 공중전화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땡볕에 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리 없이 따놓으란 말이야. 애들 주의시키고. 알아들었지? 3분 뒤다. 3분 뒤라고.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문질러 닦으면서 나는 4층 노인의 아파트 유리창으로는 결코 바라볼 수 없을 길을 가늠했다. 이 늙은이 이번에는 잡과 말리라. 나는 첩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처럼 몸을 숨겨 다시 아파트 광장으로 들어섰다. 4층에서 내다보는 시계의 사각지대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벽으로만 붙어 걷는다면 결코 되돌아오는 나를 찾아낼 수는 없을 거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은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마에 맺혔던 땀이 뒷목 줄기를 긋고 지나 끝내 등짝까지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다시 아파트 동입구로 들어설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1층 여자가 가슴에 손을 얹을 만큼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여자. 그러나 나는 여자를 바라보지 않은 채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올라갔다. 4층. 노인의 녹슨 철제 현관문은 닫혀있다. 나는 잠깐 그 문을 도끼로 내리찍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소리 없이 5층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흥분이 그 충동보다는 컸던 모양이다. 나는 결국 소리를 내지 않고 내 집 안으로 되돌아오는 데 성공을 했다. 아유, 저 땀 좀 봐. 아내가 낮게 그러나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닫힌 안방문 사이로 비디오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울려나오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그 방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소리 내봐.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현관 쪽을 향해 앉으며 나는 명령처럼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문 채 움직이려고 들지 않았다. 내가 눈을 부라리며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시선을 비끼며 잠옷 절망스럽기까지 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더 이상 내 명령을 거부할 시도는 하지 않았다. 아내는 거실의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그것을 거실 바닥에 떨구었다. 쿵! 여린 진동음이 울렸다. 그리고 내 심장이 멎는다. 내 모든 청각은 아래층의 문이 열리는 데에만 맞춰져 있다. 30초. 어쩌면 50초쯤. 되돌아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 두꺼운 책으로 해봐. 아내가 이번에는 묵중한 국어사전을 꺼내 그것을 바닥에 밀어내린다. 쿵쿵. 모서리로 떨어져 내렸던 양장본의 국어사전이 두 번의 진동음을 내면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내 심장도 그렇게 두 단계로 멎었다가 다시 움직인다. 이놈의 늙은이. 여전히 아래층에서 돌아오는 소리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미칠 것 같다. 나는 식탁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다. 내 시선은 불안하게 떨려 내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을 찾기 시작했다. 온갖 종류의 소설 나부랭이들, 5년 동안 내가 모은 온갖 자료의 스크랩들, 문학사전과 현대사 관련 역사책들, 그리고 내 잡문들이 실린 여성지와 사보들. 모든 것이 어찌도 그리 얇은지. 내 평생 동안 모아온 책들 중에 국어사전 하나보다 더 두꺼운 책이 없었던가? 나는 책꽂이에 책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아내가 악 하고 외마디 비명 같은 것을 질렀을 때 나는 거의 광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내 책꽂이의 온갖 책들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언제 뛰어나왔는지 등 뒤에서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 책들을 쓸어내리는 짓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책꽂이의 수백 권 책이 거실 바닥으로 모두 쏟아져 내렸을 때 쿵! 벽을 치는 늙은이의 소리였다. 쿵! 쿵! 쿵!
내가 있는 줄 다 알아. 쿵, 쿵, 쿵. 날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쿵, 쿵, 쿵. 어림도 없다. 쿵, 쿵, 쿵.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생각했다. 이 아파트의 모든 현관문에는 우유나 신문 따위를 집어넣기 위한 작은 투입구가 있었다. 그 안으로 나는 석유를 잔뜩 적셔 불을 지핀 신문 뭉치를 쑤셔박는다. 그래도 안 나올 것인가? 아니, 방법은 그것 말고도 있었다. 나는 한때 등산반에서 암벽타기에 미쳤던 적이 있었다. 5층에서 4층, 베란다를 통과해 늙은이의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쯤은 간단한 놀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베란다 문이 잠겨 있다면 나는 그 유리창을 등산 도끼로 찍어버릴 거였다. 또 있었다. 가장 수월한 수단으로 나는 긴급신고 전화에 공갈전화 한 통화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릴 수가 있었다. 내 손을 빌지 않고도 긴급요원들이 그 녹슨 철제의 부실한 문고리를 간단하게 뜯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안 나올 것인가? 정말 그래도 안 나올 것인가? 나는 가능한 그 모든 방법을 위해 하나하나 세밀한 실행 계획까지 세워본다. 내 책상 위의 스크랩에는 이제 더 이상 5년 묵은 역사물의 자료들이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불안하게 내 방과 거실 사이를 오고 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생각하기에만 전념했다. 그놈의 늙은이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도대체 못할 것이 무엇인가 말이다. 내 편집증이 깊어갈수록 아내의 우울도 깊어갔다. 아내는 하루 온종일 이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내는 내가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자 애시당초 나를 그 일에 끌어들인 게 잘못이라는 후회까지 하는 듯 싶었다. 도대체 이제 겨우 35인 젊은 남자가 왜 저렇게까지 된 것일까? 아내는 궁여지책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그녀는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의 동정을 구하러 다녔고, 그렇게 해서 노인을 그 아파트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가 얻어온 결론은 사람들 모두가 노인만큼이나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였다. 당해보지 않은 그 누구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 아내더러만 참으라고 했다. 그런 늙은이를 상대해서 뭐 하겠느냐는 거였다. 아내는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결코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버린 모양이었다. 아내는 또다시 내게라도 기대어보고 싶어 했지만 그 즈음의 나는 아내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 희망은 그 늙은이를 이 아파트 밖으로 아주 몰아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놈의 늙은이를 내 앞으로 끌어내 밤이고 낮이고 벽을 두드려대는 것이 그놈의 손모가지인지 발모가지인지를 알고 싶었고, 그것을 분질러버리는 것이었다. 밧줄을 타는 게 제일 낫겠어. 어느 날 밤, 나는 베란다 난간에 기우뚱히 몸을 숙인 채 아내에게 말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던 아내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5년 전 내 해묵은 소설을 처음 구상할 때보다도 더욱 큰 열정과 몰입으로 베란다 아래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밧줄도 필요 없겠는데? 까짓건 난간만 잘 잡으면 그냥 뛰어내려도 되겠어. 날이 더워져서 베란다 창을 닫지는 않을 거야. 그냥 뛰어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때 뒤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로소 내가 거의 반쯤이나 몸을 베란다 아래쪽으로 기울여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뛰어내릴 태세였던가? 당신 돌았어? 아내가 달려와 내 팔을 잡으며 악을 썼다. 이사를 가. 이사를 가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까지 집.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미친 짓이냐고. 아내는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 몸부림을 쳐가며 악을 썼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란 말이야. 당신 고집에 정말 지쳤어. 정말 지쳐버렸어. 나까지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아내는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드르르. 어느 집의 베란다 창이 열리는 소리. 옆집인가? 이미 아내의 호소를 들은 바 있었을 그 집의 주인공들은 숨소리를 죽여가며 우리가 겪고 있는 파탄을 엿보려 할 거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늙은이는 어디 있는가? 나는 베란다 아래로 고개를 쑤셔봤고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괴성을 내지를 뿐이었다. 결국 내가 이사를 한 지 고작 다섯 달 만에 또다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을 들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웃음을 먼저 터뜨렸다. 아내의 이웃이나 나의 친구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제법 내 사연을 이해하는 척 들어주는 측들마저도 내 앞에서 돌아서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심정을 제대로 전해줄 자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마 이 세상 누구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아내처럼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나는 결국 패배자가 아닌가. 문 한번 못 열어보고 항복을 선언해버린 추레한 청춘의 모습. 나는 그 얼마 전 내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들고 다녔다. 그렇지 않아도 밖으로만 나돌던 4살짜리 큰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처음엔 친구 집에 있으려니 안심을 하고 있다가 점심 무렵이 지나고 저녁때가 가까워오자 아내와 나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아이를 찾아낸 것은 거의 밤 무렵이 다 되었던 시간. 엉뚱하게 짝이 없게도 이웃 아파트의 놀이터에서였다. 다 키워놓은 자식 하나를 잃어버린 줄 알고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아내가 다짜고짜 아이의 등과 어깨를 후려갈겼을 때 아이의 아랫입술을 빼문 항변이었다. 집에 가기 싫어. 집에 있으면 맨날 조용히만 하라면서 뭐.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비디오만 보라 하고 아래층 소리만 지르고. 그날 밤 나는 아이 때문에 놀란 가슴으로 후둑후둑 느껴가며 잠든 아내의 모습을 내려다보다 말고 방바닥에 엎드려 누웠다. 아래층의 늙은이, 그가 잠들어 있는 자리가 이만치일 것인가? 아니면 저만치일 것인가? 나는 늙은이 얼굴을 숨결로 느껴보려고 애쓰며 바닥을 향해 속삭였다. 노인장, 듣고 있어? 새벽 1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던가? 쿵쿵거리며 벽을 치는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나는 다시 속삭였다. 당신이 내 아이를 유괴했던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아이를 인질로 삼았는데도 네가 버티겠느냐? 당신 그런 속셈이었던 거야. 안 그래? 듣고 있는 줄 알아. 당신 내 말 다 듣고 있는 줄 안다고.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소? 깨소금 맛이요? 좋소. 당신이 이겼다 이거요. 똥이 무서워 피하는 건지 더러워 피하는 건진 내 모르겠소만 어쨌든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이튿날부터 나는 이사갈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사무실 출근을 중단해버린 기간도 꽤 길어져가고 있었다. 적은 돈에 맞춰 구색 맞춘 집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이른 더위 속에서 서울의 변두리를 전부 뒤헤집고 다니고 또 다른 날은 서울의 위성도시를,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멀리 용인이나 남양주까지도 먼 행보를 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내게 유일한 소득이 있었다면 그건 5년 동안이나 나를 묶어왔던 그놈의 소설로부터 어쩔 수 없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낡은 구상을 되돌아보지 않아도 되었고 쓸데없이 도서관 나들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바둑도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건 뭔가?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이사갈 집을 구하러 다니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풀이 죽고 점점 더 왜소해졌다. 아내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애썼다. 우리 몹쓸 개한테 호되게 한번 물린 셈 치자고. 어딜 가서 살면 이 집보다 못하겠느냐고. 맘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단칸 새빵이라도 천국이겠다고.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부부 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왕 이사를 가기로 작정한 이상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느냐고 아내는 자기의 몸을 활짝 열었고 나는 그 여자의 위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열심히 그 여자의 몸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흥분이 사라진 섹스, 지친 몸으로 나가 떨어질 듯 내가 자리에 누워버리면 아내는 벗은 몸으로 오독하니 앉아 안타까운 목소리로 속삭여 오는 것이다.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잖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했다고. 이사 가면 우리도 새롭게 살 수 있을지 몰라. 친정 가까운 쪽으로 집을 좀 구해보는 건 어떨까? 나도 일을 좀 해보고 싶어. 내가 일을 하면 당신도 더 편해질지 몰라. 당신 쓰고 싶은 글을 써. 그거 말고 말이야. 당신 오래전부터 그 글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 나도 알아. 기회가 없어서 포기 못하는 줄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면 새 부대에 새 술 담는 기분으로 새롭게 살아. 정말 이건 어쩌면 전화위복일 거야. 아내와 나 사이에 이런 대화는 얼마만이었던가. 그러나 나는 그런 아내가 고맙고 감동스럽기는커녕 슬픔과 허무로 가슴이 에어질 지경이었다. 이렇게 발각당해버린 내 허세의 모습을 안고 나는 이제 무엇을 큰소리 삼아 살 것인가. 무엇을 구실로 아내가 감당하고 있는 궁핍의 현실을 모른 채 할 것인가. 나는 풀 죽은 어깨로 집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위기에 강한 것은 언제나 나보다는 아내였다. 아내가 친정 동네 가까운 쪽의 마땅한 집 하나를 구했다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나를 맞이했던 저녁. 그러면서 내게 내일부터는 다시 사무실에 나가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을 때 나는 귀엽고 참담의 극치에 빠져들었다. 나는 말없이 베란다로 나가 줄담배를 피웠다. 그때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한 것은 담배를 연거푸 세 대째 불 붙여 물었을 때였을 것이다. 질 나쁜 성냥의 불똥이 손등으로 떨어져 내려 황급히 손을 털어내던 순간 나는 전율로 떨리는 것이 불똥에 대인 손등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살이 그랬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겪었던 난생 처음의 그 극렬한 떨림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늙은이를 그랬다. 나는 그 늙은이의 목을 닭모가지 비틀듯이 꺾어버리고 싶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내 모습을 아내가 보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른다. 나는 아마도 그 끔찍한 살이 때문에 거의 무아지경이었던 듯 싶다. 그리고 무아지경 속에서 나는 침착했다. 계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밟아 내려간 나는 그 완강한 철제 현관문 앞에 섰다. 나는 그 늙은이를 죽여버릴 것이었으나 그러나 나는 뒤늦게야 내 손에 아무런 흉기가 하나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나는 내 온몸 전체가 모두 다 흉기인 것이라고 믿었다. 그놈의 늙은이를 철제 현관문의 둥근 손잡이가 차갑게 손바닥 안에 감겨왔다. 분명히 거의 무아지경 속에서 나는 와락 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내 가슴은 바닥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놀랍게도 문이 열렸던 것이다. 문을 열려고 당겼음에도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믿었던 계산이 내 끔찍한 살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인가. 문이 열림과 동시에 나는 순식간에 제정신이었고 제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나는 떨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제정신으로 내가 무아지경 속에서 겪었던 살이를 생생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결단코 주체할 수 없을 엄청난 전율로 내게 마주서 있었다. 어쩔래? 넌 날 어쩔래? 그것은 내 앞에 거대하게 버텨 서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용기 없는 놈. 넌 날 가질 수 없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넌 그런 용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줄까? 당장 돌아서 내 집으로 올라가. 올라가서 말하는 거야.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이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었노라고. 세상에는 그러한 문이 얼마나 많으냐고. 삶은 결국 문고리를 붙든 채 문 안도 문 바깥도 아닌 곳에서 마냥 서성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살라고.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문이라는 것이 없는 곳에서 살아. 안전하게 살아. 긴 숨을 짧게 끊어 쉬면서 살란 말이야. 안전하게. 이제 나는 이사를 가던 날의 푸르름을 이야기할 것이다. 내 집의 장롱과 거대한 책상과 또 책장이 이삿짐 센터의 인부들 손에 의해 4층 계단을 내려설 때, 그때 계단참에서 내다본 하늘의 푸르름, 그러나 창밖의 땡볕. 1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뛰어놀아도 좋다는 어미의 말에 마냥 신이 난 큰아이는, 그러나 인부들이 떨고 놓은 로봇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집안에서 마지막 까치발로 종적을 남겼다. 아이를 데리러 올라갔던 빈집에서도 나는 텅 빈 하늘의 푸르름을 바라볼 수 있었다. 땡볕. 그 숨막히는 열기를 감춘. 이삿짐 트럭이 그 아파트의 광장을 빠져나올 때 어쩌면 4층 베란다에는 그 늙은이의 회심에 찬 시선이 번뜩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지쳤다. 땡볕 때문에. 그 땡볕 아래의 고된 이사 때문에. 그 고됨을 무시해버린 푸르름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으로 덧붙이자. 이사를 가기 며칠 전 아내는 오래 종적을 감추었던 아래층 노인의 아내를 우연히 만났다. 지방의 아들네에 오래 가 있었다는 그 할머니는 아내와 내가 당한 일에 백배 사죄를 하면서 말하더란다. 그 노인의 정신병력을 오죽하면 자기가 아들네로 도망을 다쳤겠느냐면서. 따져보니 그 할머니가 아래층으로 돌아온 날짜는 내가 그 집에 문을 열었던 그 어간의 일이었다. 아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조심조심 그 할머니의 대사들을 전할 때, 그러나 나는 위로받지 못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늙은이의 정신명력 따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 무엇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무엇. 나는 누군가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열 수 있는 문, 그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 나는 그 누군가가, 그날 밤 내가 품었던 사리가 결국 나의 무능을 말할 뿐인 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의 무능.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문이 거기 있으나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문고리를 붙든 채 그 문을 열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어디가 문 아니고 어디가 문 밖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문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 한때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조차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 변방의 삶이 아니라 삶의 변방. 미치지도 않은 자의 삶의 변방. 여보, 가야지. 아내가 먼저 트럭에 올라타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나는 햇볕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으나, 그러나 아내의 밝음을 가늠해 그쪽으로 웃음을 띄워보냈다. 그리고 내킨 김에 나는 묻고 싶었다. 5년이나 끌어온 그놈의 소설.
그리고 급수도 오르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붙잡고 앉았던 바둑. 그걸 어쩌면 좋겠는가고. 결국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사였네요. 여러분은 공감되시나요? 그리고 이 소설엔 층간소음 문제 외에도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삶의 주인은 결국 나라는 것. 모든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주저하다가 실패하는 건 바로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정말 공감이 되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문이 거기 있으나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문고리를 붙은 채 그 문을 열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어디가 문 아니고 어디가 문 밖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문이 거기에 있는지 한때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조차 구분해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모든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의 무능이라는 문구가 제게 어떤 엄숙한 삶의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말이죠.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5년 동안이나 묵혀온 소설 쓰기는 이미 3년 전 포기한 상태고 그걸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아니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매일 하루하루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듯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아내는 모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아내와의 대화에서 보면 그녀는 이미 3년 전에 남편이 그 소설 쓰기를 포기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참 보살이죠. 어떤 아내들이 그런 걸 참아낼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그런 무능에 그냥 눈 감고 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몰아세우진 않더라도 적어도 가끔씩 한마디씩이라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남자의 아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보살급이죠. 남자의 무능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래층 노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남편이 없는 낮에만 집에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노인에게 따지러 내려갈 때도 남자는 계단참에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올라가서는 문이 잠겨있다고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문 손잡이를 잡아보지도 않았고 초인종을 눌러서 노인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노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호소를 들었지만 이 일은 남편에게 남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새벽 시간대에 아래층으로부터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음이 있고부터 비로소 남자는 이제부터 자신의 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음 때문에 아내와의 잠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물론 피곤하죠.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나서부터 소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그러다 결국엔 노인을 죽이고 싶다는 살의를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그 집 문을 열어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해결하기를 포기하고 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닥친 일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엔 비록 가족의 일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 강한 살의를 느끼고서야 아래층 집의 문을 열었잖아요. 저는 남자가 느낀 그 살의를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소설에서는 살의라는 무서운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현실에선 어떤 강한 열망 내지는 강한 의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열망이 문을 여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남자는 한 번도 문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 손잡이만 잡고 문은 안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만 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문 손잡이를
좌로나 우로나 돌리지 않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에게 문은 스스로 자신을 열어주지 않지요.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할 자기의 문제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 남자는 5년 묵은 소설을 언제 쓸지 기약도 없었고 그렇다고 포기했다고 선언할 수도 없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 손잡이만 잡고 있었던 꼴입니다. 결국엔 아내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남자는 새로운 곳에선 자신의 무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 전 잘 모르겠네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서 어떨지. 아래층 노인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이야기는 층간소음이란 소재를 이용해서 민감해진 위아래층 사람들 간의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 쉬운 어떤 삶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문고리만 붙들고서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작가의 단편소설 문을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